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크트의 현찬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유튜브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상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상 활동을 하지 않던 중에도 DM이나 댓글 또 메일로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런 메일 한 통이 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래서 건축학과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생을 위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온 학교인 명지대학교 건축학 과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이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지망생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이분의 상황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수시에서 명지대 건축학 전공 예비 1번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명지대를 가게 될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명지대를 또 졸업을 했으니까 명지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학과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명지대학교를 예를 들면서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핏 질문들을 읽어보긴 했지만 그 답변을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들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뭔가 솔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저는 2019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와 지금 다닐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명지대학교 후배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혹은 추천해 줄 만한 다른 답변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 좀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성껏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등록금 그리고 장학금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선택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립대학이고 자연 계열이다 보니 등록금이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현찬님은 어떻게 이를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명지대학교는 등록금이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건축학과 중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가 동시에 붙었을 때, 국립대학교를 많이들 고민하시는 이유가 학비가 저렴해서,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명지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성적 장학금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등을 해야지만 등록금을 꽉 차게 주고 뭐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수석을 두 번을 해봤어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 물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머리도 굳고 뭐몇 살이라고 벌써 굳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 밑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생 후배들을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굳는 건지 아무튼 저학년 때 장학금을 타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등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자금 그 취업 후 상환 대출로 해가지고 학비를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현재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학자금 대출이 제 앞으로 남아 있고 지금도 매달 월급에서 일부 공제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국가 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등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근로장학생 이런 걸로 해서 뭐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조금 고학년이 되면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전제를 깔면 학비 전체를 내주고 2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저는 3개 학기를 수혜를 했어요, 신청을 해서. 보통 우리 공대생들은 대기업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중소기업으로 국한 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 대부분은 중소 그리고 중견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취업 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체험공제라는 건데, 내일체험공제는 나라에서 일부 얼마, 회사에서 일부 얼마,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2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2년, 뭐 3년, 이렇게 납입을 해서 나중에 큰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이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몰라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혜를 하게 되면, 한 학기당 6개월 의무 종사를 해야 돼요. 저는 새 학기를 수혜를 했는데, 그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종사를 해야지만 그 장학금을 인정받는 거고, 내가 장학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그 의무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돌려내서 뱉어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일체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 종사가 모두 끝나야지만 이 내일체험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장학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취업 후 상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 장학금을 탔었고, 그리고 저도 뭐 근로 장학생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고, 그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장학금 그리고 희망사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학비를 채우고 생활비도 채우고 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취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집이 충청북도이지만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 4시간이나 넘게 걸려서 자취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친구분들이 많이 자취하셨나요? 유유. 건축학과는 밤샘 작업이 많아서 긱살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들어서 더욱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취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 분들 정말 많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에서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12시 통금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밤을 새야 된다거나 친구네 집에서 좀 얹혀 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건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기숙사에 살더라도 내가 12시 통금이 되기 전까지 과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되게 성실하게 낮 시간 동안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내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기숙사에 등록은 했지만 기숙사에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거의 설계실에서 라꾸라꾸 침대 놓고 자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을 때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저는 이제 뭐 일요일 날 이제 아예 3일치 짐을 싸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설계실에서 자고 먹고 친구네 집에서 얹혀 자고 친구 기숙사에서 씻고 오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저학년 때.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기숙사 생활을 하셔도 건축학과 생활을 할 수는 있다. 다만 마감 시즌이 오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모형이죠. 컴퓨터 작업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제도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모형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기숙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취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비용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기숙사에 살아야 된다. 그래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설계실이 1인 각 1자리가 있어요. 각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가 있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저 같은 경우에 샤워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실에서 샤워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열악하죠. 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시고, 친구한테 이렇게 신세도 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수단. 건축대학을 보니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차를 끌고 다닐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이 부담되지 않는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학교 셔틀이 있다고 들었지만, 문 앞까지라고 해서 걷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걸어본 결과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잘못된 점 하나를 바로 잡으면 셔틀 버스가 설계실까지 갑니다. 건축대학 앞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자전거는 타긴 좀 힘들고, 요즘은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고, 그리고 스쿠터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 다니고, 그리고 셔틀버스 타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3학년 넘어가고 4학년 될 때부터 저도 엄마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편하게 다녔지만, 그래도 막상 다녀보면 다닐만 합니다. 네, 셔틀 다 다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친구, 차 있는 친구 얻어 타기도 하고, 수다 떨면서 같이 걸어 다니고 하면 충분히 다닐만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건축학과 스튜디오. 제가 노트북을 따로 구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것 같은데, 데스크탑을 놓을 수 있는 학생들의 스튜디오가 있나요? 전해보니 현찬님이 컴퓨터 설치한 영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학년별로 있는 것인지 약간 상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있다면 혼자 쓰는 방인지 공동인지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파요. 또한 모형 제작 작업실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과 모형 제작을 다 하는 것인지 모두 모두 알고 싶어요. 컴퓨터 장비 훔치는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거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처음 알았냐면 고3 때 저는 실기 전형으로 왔기 때문에 1차로 성적 내신이 붙고 2차 실기 시험 보러 왔을 때 스튜디오에 가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구경을 했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5학년까지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해서 스튜디오가 설계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안에서 스튜디오가 10개씩, 뭐 12개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구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 1인 1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자유롭진 않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리 세팅도 그 학기에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책상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도 뭐 제비뽑기로 뽑기도 하고. 그래서 멀티탭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컴퓨터 설치하고, 또 골판지 같은 거 엄청 키만한 큰거 이렇게 칸막이 해서 사무실 개인 공간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귀중품 같은 거는 사물함이, 개인 사물함이 또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개인 사물함인데, 거기에 이제 모형 재료 같은 거라든가 뭐 귀중품 같은 건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물쇠로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도에도 개인 사물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 같은 거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개인 1인 1 자리가 다 있고요. 언제든 개방되어 있어서 가서 쓸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자유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침대 깔고, 거기서 모형 작업도 하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제도판 작업도 하고, 다 모든 걸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어머니가 청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쓴 자리는 잘 치우는 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신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CCTV가 없을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문화적으로 좀 납득하면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묵인하면서 지냈던 게막 어느 날막 마감 때 되면은 내 제도판 뭐내 자, 칼, 뭐 칼심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막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막야내거 줘뭐 하고 이름 써놔도 저기 가 있고 막 급하면 쓰고 막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쓰는 경향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도 막 없어지고 그걸로 눈어좀막 눈시울 붉히기도 하고 얼굴 붉히면서 막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뭐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정겹게 과 생활을 했던 저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지문이었었는지 비밀번호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도난 방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축학과 추천 수업, 명강. 현채님의 가장 도움이 되었던 명지대 건축대학 수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수업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설계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 교수님들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준석 교수님 설계 수업도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건 졸업 작품 할때 박인석 교수님의 그 설계 강의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임도균 교수님 설계 수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옥태범 교수님도 굉장히 좋았고, 뭐 근데 사실 수업이 다 재밌어요. 뭐 서양 건축사 수업이라든가 현대 건축론, 근대 건축 뭐 이런 내용들도 역사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도시 관련된 수업이 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공이지만 전공 교양 수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설계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재밌었던 거는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이재인 교수님의 건축 법규 수업은 정말 명강이었는데 진짜 시험만을 위한 벼락치기 그리고 전혀 없던 복습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나와 보니까 이거 다 배웠던 건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이재인 교수님 건축 법규 수업은 진짜 꼭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머리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대학 주변 상권. 명지대 용인 캠퍼스 주변 상권이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현장님께서 졸업하신 지꽤 되셨지만 그때 당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정보가 있다면 더더 좋고요. 제가 다닐 때는요. 정말 저 라떼. 저도 이런 얘기 하면 좀안 좋은데 제가 신입생 때는 학교에서 정문 내려와서 쭉 걸어가는 그 내리막길에 한쪽이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거의 이마트 하나 있고. 근데 지금은 역북지구라 그래가지고 아파트하고 주택 단지가 쫙 들어섰고 거기에 오피스텔 상가 정말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상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때 용인 시내라고 하는 그 뭔가 읍내처럼 되게 잘돼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갈 필요도 없고 학교 앞에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졸업할 때도 이미 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진 마시고 기대보다 이상인데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프랜차이즈도 정말 많고요. 카페도 진짜 많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술집도 많고 맛있는 와인집부터 해서 맛있는 데 굉장히 많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일곱 번째, 건축학 관련.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를 잘해야 되나요? 완전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스케치를 잘하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디까지나 스케치는 표현력이죠. 머리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 얼마나 내가 잘 표현해내느냐. 그 스케치를 잘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스케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를 못한다, 뭐 건축
설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와서 스케치 교육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드로잉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충분히 늡니다. 그치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막 목숨 걸어서 스케치 연습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의 스케치 능력을, 부족한 능력을 대체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고, 나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걸 표현해낼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식은 어떤가요? 물론 외부 음식 사 먹을 것 같지만 혹시 먹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식당이 존재합니다. 학식도. 뭐, 삼공학관, 그리고 뭐, 학생회관, 그리고 명진당, 뭐, 다양한 학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난했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식을 굉장히 자주 애용했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물론 그때도 맛없다고 하고 수준 낮다고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먹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동원 예비군 훈련으로 제가 다니던 부대를 그대로 갔는데, 다시 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는 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도 다른 식당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교수 식당이 있습니다. 교수 식당이 아주 꿀맛이기 때문에 저는 고학년 때는 항상 교수 식당을 가서 먹었습니다. 네, 조금 비싸지만 거기가 퀄리티가 항상 있고, 먹고 싶은 거더 갖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되게 좋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열심히 하면 되는가? 현찬님의 영상 중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며 설계 과목이 모두 A 이상이신 걸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잘하진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크리틱 받고 잘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라는 거 다음 시간까지 다 고쳐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교수님이 점수 줍니다. A 제로까지는 무조건 줍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치만 A뿔 받는 거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교수님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안 맞고 트러블이 있어도 결과물이 예쁘다 그러면 A뿔 받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다 해오고 해도 A뿔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A 플러스 영역을 노리기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쁘고 누가 봐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만 A 제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건축 모형. 현찬님 인테리어 영상 중 아끼시는 건축 모형 있더라고요. 그 모형 소개해 주세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보이는데 그런 구조는 모두 현찬님의 생각에서 훅훅 튀어나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형은 본가가 이사를 가면서 제가 그거를 없앤 건지 부신 건지 뭐 버린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가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는 저의 역작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준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학년 때 이제 인면을 스터디하는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게 그런 입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이게 스터디 방식이 있었어요. 라이싱지라는 종이를 가지고 평면, 그리고 인면의 그 형태를 되게 입체적으로 뭔가 선과 면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3D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게 공간화되는 그런 설계의 이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서 그분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고구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 덩어리, 핵심, 그걸 고구마라고 표현하셨었는데 그 고구마가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우아해야 되는 그런 뭔가 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련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베스우드, 나무만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사선을 되게 많이 이용했었어요. 사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다이아몬드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평면 그리고 인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입체화 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었다. 네. 11번째 군대. 군대는 몇 학년을 마치고 다녀오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사바사겠지만 현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다 마치고 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학년을 마치고 갔다 와서 4년을 더 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기에는 뭔가 어정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3학년까지 하고 나머지 2년을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처럼 2년을 마치고 3년 하는 것도 괜찮다. 2년을 하고 3년을 하는 거의 장점은 2년을 하고 와서 복학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어린 나이에 복학을 하고 그리고 남은 3년을 되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돈독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들이 졸업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은 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 3년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후배 간의 교류 관계. 선후배 간 사이가 원만한가요? 시다를 하면서 많이 친해진다고 하는데 시다는 선배님이 직접적으로 할 사람 이러시는 거, 할 사람 뽑는 건가요? 아니면 뭐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친했던 학생들끼리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동아리나 작업실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셔야 조금 더 깊이 있는 선후배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지대는 특히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뭐 학생회, 그리고 뭐 답사 동아리, 모형 동아리, 그리고 각종 작업실, 사진 동아리, 뭐 농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친해진 선배들끼리 너 이번에 나 졸작하는데 헬퍼, 시다 한번 도와줄래? 라고 해서 멤버를 구성해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멤버가 없다면 랜덤으로 구성이 되는데 랜덤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필요한 일만 딱 도와주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친해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뭐 관계적으로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동아리나 그런 것들을 좀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치만 좀 난 개인 플레이가 좋고 혼자 하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해서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건축 관련 프로그램. 건축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을 다루나요? 또한 프로그램은 A부터 Z까지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터득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엄청 많겠죠. 일단은 프로그램을 교수님이나 어떤 학교 수업적으로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터득을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CAD 강의 시간에 CAD를 알려주긴 하는데 그때 CAD를 알려주면서 레빗을 알려주는 그 교수님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전임 교수님이 아니라 외부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기마다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를 잘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잘 다루면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스킬이나 프로그램 종류를 골라서 배워가면서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ESB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거 친구랑 스터디에 가면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스케치업을 처음에 쓰기도 했고 뭐 레빗을 통해서 설계를 하기도 했고요. 뭐 맥스를 잠깐 쓰기도 했었고 라이노는 전 안 썼습니다. 거의 졸작도 레빗 할까 스케치업 할까 고민하다가 스케치업으로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오늘도 스케치업 작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뭐 라이노, 스케치업, 레빗, 맥스
뭐 이거 외에도 뭐 렌더링 프로그램은 또 많겠죠. 사람마다 또 다양하니까. 글쎄요, 이 정도가 저는 주변에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그게 가장 빠르고, 그리고 수업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째, 탈권. 탈권하는 분들은 편입을 하시나요? 자퇴하시나요? 탈권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과를 많이 합니다. 명지대학교는 전과 제도가 잘돼 있어서, 원하시면 전과 할수 있습니다. 뭐, 인문캠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뭐, 패션 전공이나 다른 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다른 공대에서 건축학과로 편입이 아니라 전과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전과를 했다. 네. 아니면 최소한의 조건들만 채우면서 졸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딴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건설사를 준비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15번째, 건축 모형 재료. 학교 인근에 건축 모형 재료를 구매하는 곳이 있나요? 시내에 가서 사오는 건가요? 물어보아 주셨는데, 일단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 재료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비랑 모형 재료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학기당 개인에게 배정되는 금액이 있어요. 뭐 4만 원이었나 얼마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쓸수 있고, 또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드림디포였나? 아무튼 문방구가 있어서 거기서 가벼운 재료들은 살수 있고, 또쭉 내려가다 보면 알파라는 문방구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웬만한 재료는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번째, 시내와의 접근성.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은가요? 바로 나갈 수 있는 시내 버스가 있는. 명지대학교가 좋은 점이,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빨간 버스 종점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면 뭐 서울역, 강남, 그리고 뭐 잠실 이런 데 그냥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시내 나가는 거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일단 학교 셔틀버스가 시간대 때마다 시내를 나갑니다. 네,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앞에 거리가 이제 완전히 시내가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7번째, 밤샘 작업으로 인한 대학 라이프. 밤샘 작업이 많다 보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운동, 게임, 독서. 일단 뭐 게임은 설계실에서 그냥 설계하다가 노트북 펴고 그대로 게임 하시는 분들 많고요. 오히려 설계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진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제대로 하는 분못 봤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살찐 저도 그래 왔었고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 헬스장을 끊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프로필 사진 막 찍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봤는데 살 빠진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만 계속 쪄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결혼식 준비하면서 조금 그래도 관리가 됐지만, 저도 꾸준히 살 쪄왔으면 저도 앞으로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독서. 독서도 뭐 개인적으로 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독서합니다. 네. 술 먹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도 어떻게 해서든 술은 다들 잘 먹더라고요. 저야 뭐 술을 잘안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든 먹고 놉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못 먹은 거 마감하고 몰아서 밤새도록 먹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8번째, 다른 전공들과의 교류. 건축대학 말고 다른 전공과 교류가 잦나요? 아니면 없나요? 건축학개론 유유수지 점점점. 예, 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대외적으로 동아리 활동, 다른 중앙 동아리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9번째, 여행. 동기들과 자주 여행을 가곤 하나요? 건축 답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주말을 통해서 답사를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고, 동아리 작업실들은 학예 답사, 동계 답사에서 막 지방이나 뭐 이런 데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사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빨간 버스 타고 서울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유는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것 같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왜냐면 할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만들고 갔다 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20번째. 방학. 방학 때는 주로 뭘 하면 좋은가요? 공모전, 여행, 독서, 자기계발. 뭐 고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공모전하고 뭐 인턴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만 1, 2학년 때는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사 많이 가고 여행 많이 가세요. 만약에 좀 금전적인 상황이 되고 좀 여건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외여행과 지방 뭐 이런 여행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곧 설계의 아이디어 원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행은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여행을 못간 거. 독서나 자기계발, 뭐 프로그램 공부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핸드폰 들고 서울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많이 놀러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번째, 팀플 빈도. 건축은 팀플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을 구성하는 활동이 잦나요? 요즘 많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만약 많다면 팀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랜덤인가요? 선택인가요? 예전에는 설계 수업 중에도 2인 1조로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뭐 수업 중간에 어떤 일부 과제 모형 만드는 과제로 뭐 2인 1조로 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설계 수업은 프로젝트는 다 혼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공 교양 이런 수업에서 팀플 과제나 조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또 인싸와 아싸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알아서들 살아남아야겠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됩니다. 22번째, 건축은 교수진과 학생 수? 현찬님께서 명지대 같은 경우 교수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학생 수도 많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신 걸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제 영상을 진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사회에서 일하시면서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조언과 교수진 분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나요? 또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 확신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질문 주신 우리 질문자님께서 졸업을, 명지대를 만약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건축계의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때 되면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명지대학교 교수님들이 이걸, 이런 걸 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설계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딴 길로 새는 사람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건축을 벗어나지 않고 시공사, 건설사로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설계로 거의 다 대부분 갑니다. 그게 명지대의 메리트고 그리고 교수님이 전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 입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극들이 많이 됩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됩니다. 네. 23번째, 명지대학교 건축대학만의 특별한 것. 수업, 전통, 룰, 규칙, 이벤트 등 특별한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많고 훌륭한 교수진 분들, 건축대학이 따로 존재하는 거, 뭐 학생 수가 많다, 최초 건축 인증 제도는 제가 아는 선이고, 혹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건축대학 축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통 바베큐 돼지 한 마리 통으로 구워서 먹고, 마시고, 놀고, 공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때, 장기자랑 나가서 1등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한창 싸이 강남 스타일 유행할 때였는데, 강남 스타일을 기타 들고, 선글라스 쓰고, 나비 넥타이 메고, 노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박진영의 허니 막 부르고. 그래서 막 1등 했었어요. 그래서 프린터기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복합기 이런 거. 그 되게 재밌어요. 그 명지대학교 축제 재밌고 그리고 뭐 동아리 작업실들 모형 만드는 축제가 있어요. 학술제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소공연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뮤지컬 전공생들이 쓰는. 그래서 명지대 그 뮤지컬 전공생들 하는 공연 졸작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가끔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볼수 있어서 좋고, 또 시각 디자인과나 뭐 이런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이런 사람들 작품들 전시도 계속해요. 디자인 조형 센터라는 그 건물 안에서. 그래서 그런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명지대학교만의 또 특징은 어쨌든 전통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또 공간 디자인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 수업을 또 우리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돼요, 점수가, 학점이. 그래서 공간 디자인 수업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저 그래서 그걸로 맥스 수업도 듣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된 거라든가 좀 공간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는 수업도 많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건축대학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면 뭐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죠. 뭐 뉴욕 프로그램이라든가 로마 프로그램, 베니스 프로그램 이런 게잘돼 있어서 뭐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전통 건축 답사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어서 자기가 구조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또 전통 건축으로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리고 설계적으로 좀더 특화해서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교수님도 연구생으로 들어가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뭐 그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들도 존재한다. 뭐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24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 견디는 법.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건축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찬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존경하는 제 생각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저는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휴학이다. 저는 이거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휴학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경쟁에 찌들고 압박의식에 쌓여서 학기 생활하면서 나를 돌아본다? 불가능해요. 잠깐 학교를 떠나 있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좀 보면서 내가 가는 그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휴식 시간을 좀 갖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사람이 잠깐 쉴 줄도 알아야 돼요.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저는 휴학하는 동안 음악 활동,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 없이 돌아왔어요. 충분히 즐겨봤고. 그래서 지금 직업적으로 내가 했던 걸 살려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계속 할 거예요. 저조차도 지금 건축 일을 하고 있지만 몇년 뒤에 건축을 하고 있을지 아닐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25번째 질문입니다. 5학년 때는 취업 준비만 하나요? 졸작 말고 무엇을 하나요? 인턴? 인턴은 몇 학년부터 할수 있나요? 인턴하는 시기는 방학인가요? 공모전 인턴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스펙이 혼자 설계한 포트폴리오밖에 없을까요? 대기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토익은 괜찮을 것 같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뭐 건축 기사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과물이니까요. 인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도 공모전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4학년 때 한번 몰아가지고, 입상, 그러니까 뭐, 대상을 못 하더라도, 입선을 목표해서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6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채님에게 궁금한 건, 나중에 사무소를 차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아뜰리에가 아니면 사무소를 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제 건축사를 딸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공부를 아직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저를 되돌아보고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건축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도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생각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질문, 많은 질문들, 읽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접적인 경험. 재밌게 봐주셨으리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